안녕하세요. 그건 뭐예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우리 뭐 하려고 이렇게 또 앉아있죠? 오늘 뭐 저희 이제 산책하다가 최근에 저희 집 주변에 이제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요. 네, 이제 뭐 오늘 이야기는 목조주택 이야기입니다. 목조주택을 지나다니면서 이제 많이 보고 유심히 보고 저희도 공부하니까 보고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집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 집을 짓는 걸 맡겨놓고 현장에 와보지 않을까, 주요 공정에. 그래서 조금 우려될 만한 사항들을 저희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원주택 지을 때 흔히 듣는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들어드리는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에서 모든 작업, 바닥, 천장, 벽, 뭐 외벽, 기초, 마감, 뭐 지붕부터 뭐 자기들이 하다가 조금 이렇게,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아예 안 했대요. 아예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저 지금 거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한 입도 비싼 적 없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거는 그냥 사전에 어떤 것들 나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명확히 요구하세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잘못할지 모르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온도 조절기가 방방마다 없을 줄 알았어요? 뭐 상상도 못 했다고. 요즘 시대 2022년에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할지 몰라요. 저 사람의 성향을 파악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명확히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강하게 요구하세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잖아. 아, 됐고요. 우리 집이잖아요. 해주세요. 하세요. 딱 요거예요. 잠금 받기 싫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잠금 멈춥니다. 하세요. 강하게 딱 요거예요. 물론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내 돈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해주세요. 대표님. 그렇게 해야 되고 내 돈이 좀덜 들어가고 공정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해주세요. 아, 좀 진행 못해. 현장 세우세요, 그럼. 이렇게 요구, 알았죠? 아, 그때그때는. 아, 그렇죠. 사람은 처세가 중요한데, 왜냐면 돈이 많이 넘어가잖아? 저 사람들이 갚대요, 바로. 근데,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업자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 업자분들은 이렇게 바라면 그냥 해줘요. 두말안 해요. 해달라잖아, 건축주가. 자기 집인데 자기가 돈 내겠다잖아요. 그럼 해줘야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비용과 시간이 얼마 안 드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안 해도 이라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강하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뭐지, 찝하지만 좀 그냥 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문을 안 달아줬다. 그럼 그냥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장, 하나 뺐어. 뭐,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었어.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넘어간다. 근데, 그냥 해달라고 하세요, 무조건, 강하게. 왜? 덮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집은. 그죠? 그 사례 제가 오늘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 같이 함께 보시죠. 각각 다른 저희가 실제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보이세요? 당장. 여기 지금 일단 비닐 안 덮었어요. 비닐 또 요건 EPS라고 해요. 하얀 거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요 EPS를 기초 위에 치는 거는 호불호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껏 가장 최근까지도 지어진 집 중에 한 80% 이상은 이게 안 들어가요. 참고로 저희 집도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앉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호불호가 갈려요. 넣는 집이 있고 안 넣는 집이 있고 대부분 요구해야지만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방통할 때 이게 들어가잖아요, EPS가. 하지만 요거 EPS 까는 비용하고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몇백만 원 들까요? 안 들겠죠. 몇십만 원이 되겠죠.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요 비닐이죠, 비닐. 목조주택에 더군다나 철콘도 제가 봤을 때는 깔아야 되고 뭐 이게 뭐 ALC도 깔아야 되고 이게 경량철골이 아닌 이상 나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깔아야 돼요. 왜냐면 비닐을 안 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 비닐을 까는 목적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물기. 그렇죠, 습기. 목조주택은 습에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하죠. 그렇죠, 무조건 깔아야 돼요. 심지어 이거를 깔 때도 0.08T 막 이런 거 까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거 하지 말고 0.14, 뭐 0.12 이렇게 좀 두꺼운 거 있어요. 이걸로 두장 까세요, 두 장. 업자들은. 얇은 걸로 왜 깔려고 그럴까요? 이거 싸고, 그리고 얇은 게 바닥에 착 잘 달라붙어요. 자기들이 가용하기가 좋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요구하세요, 처음부터.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나중에 기초에 콘크리트 타설하잖아요. 타설할 때 콘크리트에 어떤 품질이 달라져요. 하물며 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비닐을 깔아요. 콘크리트는 물을 교반하잖아요. 물하고 이제 골재를 교반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빠르게 마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랙이 빨리 가요. 잘 깨져요. 근데 그걸 깨지 말라고 와이어를 넣는데 그래도 잘 깨진다고요. 너무 빨리 건조되면 안 돼요. 콘크리트는 천천히 서서히 건조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빨리 건조되면 물도 뿌리잖아요. 너무 빨리 건조되지 말라고. 그죠? 본적 있죠? 이렇게 영향을 줘요, 품질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해요. 바닥 갈라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닐 까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안 해도 돼요. 비닐 까는데 얼마 들까요? 만 원도 안 들어요, 비닐 까. 이거 깐다고 따로 인력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이날 하루 오신 분들한테 깔아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집은 만원 때문에 이 꼴이 나는 거예요, 만원 때문에. 근데 건축주가 지금 와보지도 않아요, 집 짓는데. 이집다 덮었죠, 기초. 그죠? 끝난 거예요, 여기 이 집은.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이 건축주분 이 안에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뭘 어떻게 돼요? 난방비 겁나 나오겠죠. 왜? 밑에서 습이 계속 올라올 테니까요. 그리고 기초를 이따오로 지은 업자가 나중에 방통할 때, 보일러 깔때그 밑에 단열재나 이런 것들은 똑바로 할까요, 과연?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 할 때 안에 내부를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지금 궁금한데 너무 보고 싶어요. 이 집은 특히.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현장에 안 계시거나 욕을 안 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런 꼴이. 근데 웃긴 건 얼마 차이 난다고요? 이거 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만 원. 만 원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0년, 30년 사셔봐요.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아, 나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물론 여기가 둘 다 단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지금 경기도 여주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기초가 보시면 너무 얕아요. 대보니까 대략 40cm 정도밖에 안 돼요. 기초가. 동결심도를 만족을 못한다고요. 최소한 위로 올라오는 게 20cm면 밑으로 40은 들어가야 돼요. 정말 땅이 어떤 상태가 안 좋거나 재수 없으면 집이 이렇게 기울어요. 돌 같은 거 얹어져 있는데 북극에서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게 돌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돌. 미스테리 돌. 그게 왜 그랬어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움직였던 거잖아요.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집도 그렇게 돼요. 똑같이. 왜? 어느 한쪽으로 나의 어떤 이런 딱 안 맞고 어느 한쪽으로 막 짐이나 막 이쪽에 헬스기구 갖다 놓고 막 방에다가 막 짐, 홈짐을 꾸며놨어요. 그러면 그쪽이 엄청나게 무거워지겠죠? 그럼 집이 그쪽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그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요건 또 다른 집입니다. 또 다른 집. 요 집도 조금 어이가 없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기둥 있죠? 이렇게 앞에 나오는 필로티 같은 기둥이 전실 썬룸을 만들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타설을 해놨죠? 약간 버림 타설 비슷하게 해놨죠? 이 기둥을 이제 고정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조금 삐져나와 있죠? 나무가 그냥 시멘트에 직접 닿아 있어요. 2x6 각재 갖다가 네모나게 그냥 여기 사면을 네모나게 그냥 기둥을 끝까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시멘트 위에 바로 박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우수 배관을 여기로 빼놨어요. 나는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배관 이렇게 맨홀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다이렉트로 꼽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에 콘크리트를 쳤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없단 얘기예요. 여기 얘기죠? 그죠?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연. 근데 이게 없어도 여기 나무예요 지금. 다 그냥 나무. 시멘트 바닥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안에. 여기 다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다 썩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웃긴 건 여기 위에 다락이네? 사람이 사네? 짐을 하고 있네? 여기 나무 보세요. 근데 나무 다 썩어 들어가요 이거. 이거 4, 5년이면 다 썩어요 이거. 습기만 있어도 목조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 지금 물이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땅에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올라왔어야죠 위로. 콘크리트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 이제 기둥을 세우고 여기도 타이백 감아주고 그 다음에 마감재 붙였어야죠. 아니면 여기는 각관 같은 걸 하든가. 왜 나무를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왜냐면 편하니까. 목조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무가 많죠? 나무만 수급을 하잖아요. 편하니까. 갑자기 각관 갖고 오고 용접하려면 어때요? 귀찮죠? 용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들 편하거든. 이 집이 좋고 나중에 쓸 때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공기 맞추고 모양 그대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 설계도대로 만들었잖아. 뭐가 문제인데. AS 기간 지나면 끝. 저희가 여주에 있는 그 건축사를 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잘해서?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면 되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더 신경을 잘 써주잖아요. 그런 것도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 지을 때 이런 것들을 안 챙기고 모르고 그리고 또 설사 사전 계약할 때 얘기했다고 해도 현장에 가서 확인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습에 대한 이해, 목조주택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놔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저 그랬잖아요. 달래님이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저한테 묻었어요. 그쵸. 이거 왜 문제인지,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아냐고 전 몰랐어요. 몰라요. 봐도. 이렇게 짚어주니까 여러분도 아유 저 말도 안 되네, 저거 말이 돼 그러죠? 짚어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왜? 저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잖아요. 습이 닿으면 안 되고 물이 닿으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딱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프레싱을 접어도 어떻게 접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박적으로 본다고요. 자꾸. 왜? 공부하려고 하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이쪽으로 하지? 그리고 이 집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을 추가로 찍어서 보내주겠지만 이렇게 배수로가 몇 군데 빠져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여기 지금 배관 우수관이라고 하죠. 우수. 우수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여기 원래 벌써 우수 라인 이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묻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쪽에. 그래서 이게 파이프로 연결이 돼서 저쪽 뒤에 논이거든요. 논 쪽으로 빠져 있어야 된다고. 미리. 땅 속에 이미 작업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지금. 집 전체를 둘러봐도 우수 라인이 없어요. 얘들 제가 장담할 때 깜빡한 거예요. 아직 안 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요 위에다가 이제 파이프 같은 거 하나 묻어갖고 위에다 흙 덮어갖고 요런 식으로 묻어버리겠죠. 근데 참고로 여긴 뭐라고요? 나무라고요. 나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 다 썩어나가는 거예요. 다 썩어나가는 거. 오늘 결론. 에이 안 해도 돼요. 라는 말 하면 하세요라고 하세요. 두 번째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돈이고 여러분들 집이에요. 그죠? 그리고 집은 뭐 100만원짜리 뭐 2-3천만원 4천만원짜리 차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적게 거주하면 몇 년 많게 거주하면 수십 년을 거주할 공간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시고
본인이 챙기거나 현장에 가 있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나는 차라리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낫죠. 내가 급여를 받고 여기 현장에 와서 막 내가 직구 하는 것보다 내가 쨍지격을 할 게 아니면 현장에 와 있는 건 무조건 비효율적인 거예요. 믿을 만한 현장 관리인을 고용하시거나 건축 코디네이터들한테 상담을 받고 그분들을 다시 고용하셔서 현장에 진행되는 주요 공정에서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해도 좀 따뜻하게 그리고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저희 이제 집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공사가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에 특히나 요 건축주님 안타깝다. 참고로 요 집하고 한 8m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서 대각선 집이에요. 길 건너편 집이에요. 이 집의 옆집의 길 건너편 집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릅니다. 이분 집은 이제 안 봐도 뻔해요. 아껴야 될 돈이 있고 아끼지 말아야 될 돈이 있어요. 술 먹고 이런 거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30년 동안 들어갈 돈이니까. 근데 한 번에 이제 결제가 되니까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건축업자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좀 있고 그리고 믿을만한 현장관리인들 섭외하셔서 더블체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